22억 찍은 헬리오시티가 15억이랍니다. 근데 문희가 폭주한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송파가 술렁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헬리오시티 30평대 15억이 아니라 14억짜리도 나와있어요. 어쩌면 얘기만 잘하면 13억대에도 거래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놓은 물량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없다. 사람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보거든요. 상가에. 사람들 없어요. 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쫙 있거든요. 거기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뭐 왔다갔다 문의도 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물론 그 상담하는 이들이 전부 다 매매 손님인지 전월세 손님인지 알 수 없고요. 뭐 실제로는 15억대가 아니라 13억, 14억대에도 지금 현재 나와있는 물량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 2023년 이맘때쯤 되면 집값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데 뭐 11억, 12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말에. 2024년, 2025년에는요. 10억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감히 보고요. 2023년, 2024년, 지난 2025, 6년쯤 되면 얼마쯤 될까요? 7억, 8억, 9억. 헬리오시티 30평대가 7억에서 9억을 찍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상태,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분양하던 초기 가격으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뭐 전세 가격도 많이 내려왔죠. 전세 가격이 30평대 전세 가격이 뭐 6억 중반, 뭐 7억 초반, 6억 3천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전세 가격과 매매가하고 한 1억 내외의 차이 정도로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한테 짱돌 들인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두고 보자고요. 3년 뒤에 4년 뒤에 얼마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을지. 지금 현재 한 14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 반토막 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당장 말고요. 지금 당장 말고 한 3년 4년 뒤쯤 4, 5년 뒤쯤에 뭐 7억대 8억대 30평대 저층 물론 향도 안 좋고 뭐 조금 그러한 것들 외곽 좀 괜찮은 데는 뭐 9억대까지 할 거고요. 뭐 그러지만은 7억에서 9억 정도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여전히 헬리오시티 저녁에 가보면 밤에 깜깜한데 비어있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곳이 뭐 지하에 차량들 이렇게 되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꽉 차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지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 현재 가격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 뭐 빠르게 이제 집값이 내리고 있는 거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무리하게 갭 투기했거나 아니면 뭐 이자 부담이 심한 사람들은 뭐 하루라도 빨리 팔아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1월 22일 날 16억 6천에 팔렸답니다. 뭐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계속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뭐 가락동의 레미안 파크팰리스도 뭐 15억 9천 이전보다 4억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가격이 15억 9천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7억 8억대로 6억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30평대가 15억 7천에 나오면서 일대 시장이 술렁거렸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5억도 나와 있고요. 14억대도 있어요. 잠깐 매물이 걷어졌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뻥치지 말라는 거죠. 다 나와 있어요. 뭐 바깥에 이렇게 종이에 붙어 있다가 그거 걷어들였다고 실제로 걷었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잠실주공 5단지도 뭐 32억에서 뭐 22억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실수요자가 뭐 찾는 게 드물다. 뭐 당연하죠. 예.
뭐 헬리오시티 10명 중에 6명이 갭 투자로 매수했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아마 생각보다 더 빨리 아마 하락할 것 같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30평대에 뭐 6억, 7억 하는데 뭐 그동안에 뭐 매매를 뭐 20억에 혹은 18억에, 17억에 샀다라고 하면 답 없는 거죠. 왜? 갭 금액이 너무 벌어지니까요. 전세가 7억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한 8억이다, 9억이다라고 해서 1억, 2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혹은 자기 돈으로 뭐갭 투자용으로 샀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뭐 15억 이상을 주고 샀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을 주고 샀는데 전세가 만약에 13억이었다, 12억이었다 이러면 사실 다른 얘기죠. 못 버틴다라는 거죠. 버티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렇게 갭 투기로 인해서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두손두발들때 정말로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사람들은 사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몇년 지나면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대시동이 됐건 아니면 도곡동이 됐건 반포가 됐건 강북 어디가 됐건 어디 알거 없이 전국이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전 지역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준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200이 넘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이하, 90, 95 이쯤 될 때까지 아마 속절없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IMF에서 혹은 한국은행에서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데요. 전부 다 10%, 20%, 30% 떨어진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얘기하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는 게 2023년에 잠깐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시즌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임대 사업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든, 다주택자, 뭐, 중과세 하던 것들을 해제하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한 이 거품들이 꺼지기 전까지는 다시 불 붙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가 15억이 아니라 14억이고 13억이고 해도 사람들이 쉽사리 안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뭐,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소 4, 5년간은, 최소 3, 4년간은 찬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은 빚을 내서 집을 살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지금의 현재의 삶을 잘 지키고 잘 유지해 나가고 이 경제 충격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게끔 대비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